자, 이번엔 공포의 비명을 조금 넣어볼까요? 혹시 이 영상 본적 있으세요? 보기만 해도 웃긴 상황 덕에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예술가 김범 작가의 작품인데요. 해외에서는 친절한 밥아저씨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안티 밥아저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이 김범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황당하고 웃긴 작품을 만든 이 예술가의 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이 웃긴 영상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영상 속에선 마치 밥아저씨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추상화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색을 섞는 과정 속에서 노란색이 의미하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더니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순간 악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노란 비명 그리기인데요. 영상을 볼수록 점점 처절해지는 비명 소리를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죠. 사실 이 작품은 창작자의 고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끔 그림을 볼 때 이건 나도 그리겠네 하고 장난처럼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작품도 그냥 그려진 것은 없어요. 한 획을 긋기 위해 작가는 수백 번 고민하고 또 수백 번 연습하고 하기 때문이죠. 김범 작가는 이렇게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화가의 고뇌와 애환을 노란 비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추상화를 그리는 과정을 진지한 태도로 설명하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예술가의 애환을 표현했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이 작품은 현대미술의 실존적 측면을 잘 다룬 작품이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의 제목은 바위가 되는 법입니다. 왠지 이 짤이 생각나지 않나요? 사회생활에 지친 현대인을 보여주는 짤이잖아요. 김범 작가도 현대인의 생존법으로 바위가 되는 법을 제시해요. 바위가 되라니 무슨 말일까요? 바위가 되는 법은 작가의 아티스트북 변신술에서 발췌해온 건데요.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자세를 취하고 숨소리를 죽이라고 말해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며 바위처럼 조용히 살아가라는 거죠. 가로 3.5m, 세로 4.9m. 이 거대한 미로 작품에도 현대인의 생존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친숙한 고통의 연작 중 가장 큰 이 작품은 작가가 직접 설계한 미로로 실제로 해답도 있다고 해요. 작가는 일상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난관을 복잡한 미로로 표현했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미로라니 좀 막막하죠? 하지만 미로를 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출구를 발견했을 때 그 희열은 정말 짜릿하잖아요. 작가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현대인들의 생존법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가상의 상황을 던져주는 작품도 있어요. 하나의 과정은 화분과 도끼, 모종삽 등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사물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작가는 난폭한 사람의 집에 초대됐다는 상황을 제시해요. 관람객은 작가가 던져준 상황을 상상하며 전시되어 있는 지시문과 소품을 감상하면 되죠. 관람객은 이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김범 작가는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적응해 살아가는 현대인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죠. 그럼 대체 현대사회의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걸까요? 테이블 위에 웬 돌이 하나 있는데요. 김범 작가는 돌한테 정지용 시를 낭독해주고 그 작품성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는 돌한테 시를 읽어주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섬세한 표현과 서정적인 문체로 큰 사랑을 받는 정지용의 시도 한때는 불온 월북 시인이라는 이유로 금기도서로 지정됐었죠. 김범 작가는 이런 교육의 불합리성을 꼬집어요. 똑같은 작품인데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좋은 작품이 되기도 불온 서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처럼 맹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적하죠. 바다가 없다고 배운데 이 작품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상자 안에 밀봉된 모형배가 있고요. 그 배에게 지질학, 천문학, 지상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건 지구에 바다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육지로만 되어 있는 지구에 배가 필요할까요? 작가는 개개인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 방식을 비판하고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교육 과정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여기에도 이상한 작품들이 있어요. 미술관 벽의 구멍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죠? 김범 작가는 사나운 개가 미술관 벽을 뚫고 지나갔다고 말하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 없는 두려움이냐면요. 자세히 보면 이건 그냥 그림이거든요. 벽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려진 그림이죠. 작가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 다루는데요. 구불구불한 산의 능선을 표현한 아름다운 산수화 한 점.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은 현관 열쇠입니다. 작품명을 보고 나면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지는데요. 열쇠의 단면을 크게 확대한 후 크롭해서 그린 거죠. 김범 작가의 작품을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진짜일까 의심하게 돼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상식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되돌아보게 만들죠. 한국의 카텔란이라고 불리는 김범 작가. 웃음을 유발하는 그의 작품들은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뼈를 때리는 질문이 숨겨져 있는데요. 현대미술과의 애환이 녹아있기도 하고 사회의 부조리나 인지능력의 맹점을 비판하며
다각적으로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있죠. 미움미술관에서 김범 작가의 개인전이 개최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숨은 진실을 드러내거든요. 미움미술관 김성원 부관장은 김범 작가를 1990년대 한국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작가로 뽑았어요. 게다가 아주 많이 생각하고 아주 적게 표현하는 작가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볍게 농담처럼 툭 던져놓는 김범 작가만의 표현 방식을 설명한 거죠. 사실 김범 작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술 시장에서는 낯선 이름이지만 평론가나 전시기획자들 사이에선 이미 전설적인 작가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황당하고 독특한 작품이 많은데 전시도 잘 열지 않아 은둔형 작가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번 전시만 해도 무려 13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라고 하죠.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위트있게 표현한 김범 작가의 특별한 전시 놓치지 마세요. 김범 작가의 독특한 매력에 빠진 분들을 위한 전시 꿀팁 전해드릴게요. 김범 작가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은 분들은 9월 7일에 진행되는 아티스트 토크를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안내는 곧 미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미술 전공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전시 기간 동안 크리틱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미술 전문가들이 모여 김범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연구소 형식의 출판물도 발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김범 작가의 작품을 더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달려가세요. 내년 5월 26일까지 이어지는 백투더퓨처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험기에도 김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노란 비명 그리기만큼이나 빵 터지는 영상 작품이 전시 중이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김범 작가의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은 12월 3일까지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김범 작가의 뼈를 때리는 농담에 공감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